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남해안권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남북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산적한 남해안권 현안 추진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다자 간의 이런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나름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를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남해안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가지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남해안권의 수건 과제인 익산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사업과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남북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들을 전개하는 데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지방분권형 개헌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잘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남이 이제 지역의 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공동 모색하는 남북권 상생의 동반자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